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? 인간이 로봇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움직이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한 남성이 커다란 로봇에 매달려 있습니다. 사람이 분 역할을 대신한 건데요. 로봇팔이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. 익숙하지 않는 장면에 눈길이 절로 쏠립니다.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이 남성도 나름대로 조금씩 움직이며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. 세안 캠퍼스는 점점 로봇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채워지고 있죠. 멋진 결과물보다는 퍼포먼스 그 자체의 의의를 두고 있는 듯한데요. 이 퍼포먼스를 선보인 사람은 예술가이자 공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드라간 일리치라는 인물입니다. 예술의 영역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, 또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독특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.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로봇 예술이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.